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정 기간이 굉장히 좀 짧았고, 조정의 폭도 굉장히 짧았고, 굉장히 큰 반등이 하루 이틀 사이에 좀 나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통은 제가 뭐 예상을 했던 거는 요 정도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바닥 라인을 확인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였는데, 뭐 아무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빠르게 반등이 나아졌고요. 우리가 목표라고 했었던 3만 원 언저리까지 오기는 했습니다. 뭐 여기서 대응을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여기까지 끌고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애초에 여기서 절반, 여기서 전량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어차피 우리가 2만 원 라인을 완벽하게 깨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음봉에서 여러분 대응을 못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뭐 감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아니면은 뭐 그게 뭐 실력일 수도 있고 뷰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어찌 되었던 간에 여기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가는 게 아니면은 얘는 충분히 다시 한번 여기서 움직여줄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 되었던 간에 이제 풀린 지 이틀 됐고 여전히 뭐예요?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병원별마다 굉장히 뭐 다르다라고 합니다. 뭐한 곳은 80만 원 하는 데가 있고 한 곳은 막 40만 원 하는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편차가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일단은 연중 신고가를 좀 보여줬고, 위고비 2차 유통도 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 위고비가 1차로 60% 정도의 물량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뭐두 번째도 좀볼 수도 있겠죠. 물론 어떤 유통회사가 갑자기 위고비가 하나 팔때 예를 들어서 뭐 100원에 나한테 줘라고 했는데 어떤 회사가 95원만 줘라고 하면 이쪽으로 물량이 뺏길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뭐 어찌 되었던 간에 지금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위고비가 다시 2차 물량을 진행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마자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되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어요. 특히 페트론 같은 경우는 미친 듯이 올라왔고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고,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대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봉이라든지 움직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이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긴 하죠. 어저께는 뭐, 나노엔텍이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뭐,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가 지금 블루엠텍을 보고 있는데, 얘 혼자만 여기를 지금 돌파한 상태예요. 나머지는 여전히 여기 안에 갇혀있는데. 그래서 여기를 좀 시원하게 돌파했던 거는, 결국은 블루엠텍과 페트론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D&D 파마라는 종목이 또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 얘도 일단은 여기 라인을 좀 갇혀있는 모습이기는 하죠. 예. 자, 분위기상으로만 놓고 본다 그랬을 때 페트론을 제외하면은 블루엠텍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라인에서 내가 접근을 할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물음표는 조금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딱 출시가 됐어. 그리고 이거를 이벤트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잠깐 조정받고 굉장히 많이 팔린다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길 기대를 했는데, 출시가 된가 동시에 어마어마하게 팔린다라고 해서 그냥 살짝 꼬리를 달고 그대로 올라와 버렸거든요. 굉장히 빠른 반전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갖고 계시는 분들의 영역으로서 우리가 좀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얘가 또 밀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요 아래 구간을 제가 한번 좀 노려보고 싶기는 한데, 내일 정도, 그 다음에 뭐 하루 이틀 정도만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보도록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가 지금 너무나도 천차만별이고요. 이게 원래는 뭐 처방전, 그다음에 진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뭔가 온라인상에서 그런 거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뭐가 되고 있어요?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막을 수도 있겠죠? 정부가 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더 타점을 좀 잡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일단 우리 정리했던 거 갖고 계시면 되겠고, 정리했던 거 유지하고 현금 확보해 놓고 있고, 여기 라인에서 내가 매도를 안 하고 버텼다 하시는 분들은 뭐 3만 원, 3만 5천 원은 일단 단기적인 목표를 잡고 가되, 여기죠? 여기 한 2만 5천 원 정도가 될것 같은데, 2만 5천 원을 깨버리는 음봉이 나오면 그때 여러분 정리 못 하셨던 물량 있으면은 나머지도 좀 정리를 해놓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어떤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뭔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끔 올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뭐 개별 이슈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좀 올려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이런 것까지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많은 뉴스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중심이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테마형이 대장들 이런 것들만 좀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에는 워낙 개별 장세가 좀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긴 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이 있기는 하지만 바이오가 오늘 좀더 강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관련해서만 정리해서 올려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는 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장 전에도 이런 뉴스들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시고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언급했던 종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이 타점을 잘 모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 허브경제TV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매매를 진행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영상 댓글에 링크가 있는데 이것만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공식 채널에. 어렵지 않죠? 한 번만 눌러오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오면 계속 유지하고 정보 가져갈 수 있어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